금양입니다. 이 금양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밑에 금양 밑으로는요 시가총액이 1조 미만입니다. 금양이 9월 8일 장중에 1조 1000억까지 올라와요. 금양은요 잘 보세요. 7월 25일 26일 상한가에 벌써 이미 우리는 진입을 해 있는 상태예요. 8월 5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7월 25일부터 7월 25일부터 200%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9월 5일, 9월 5일을 놓치셨어요? 9월 5일 월요일을 놓치셨습니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럼 9월 6일, 9월 5일날 야간방송, 아침방송 전부 교육을 해드렸는데 금양을 또 놓쳤어요. 그럼 9월 5일날이 얼마? 11.98, 9월 6일날이 얼마? 19.01, 그리고 9월 7일날 또 놓쳤어요. 그럼 9월 7일날 13.68, 그리고 9월 8일날 26%.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전량 차익 실현을 잘한다. 이런 종목은 펀드멘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정확히 보세요. 7월 25일 날 정확히 보세요. 10시 반에 예쁜 궁디님이 금양 VI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4시간 지나서 금양 상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빵님 오늘 단타 수익입니다. 8월 4일입니다. 이미 벌써 8월 4일 날 12%의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신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를. 그리고 피존선님께서 9월 7일 날 윤정훈 대표님 와 금양 성일 하이텍 대박입니다. 오전 8시 47분이야. 그럼 언제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6일 날이죠. 7일 날, 8일 날 26%, 13% 추가적으로 올라왔다 그랬죠. 왜 이걸 놓치십니까? 와 나도 금양 같은 종목 주세요. 제2의 금양 주세요. 제2의 금양 있어. 문자 보내세요 빨리. 선착순 100명. 이제는 뭐 한 30명 정도뿐이 안 남았어. 아까 그냥 막 다 들어오신 거야. 문자 빨리 보내시고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찍고 들어오세요. 찍고 들어오셔서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금양의 이런 수익 범위를. 오늘은 금양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9월 8일 날. 이야. 결론적으로 금양 수익 감사합니다부터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계속 금양 에코프로 수익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2만 원, 19,900원 딱 팔죠. 2만 1,000원대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PBR이나 PER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금양이 예? 좋아요. 뭐 많은 내용이 있어. 7월 25일 날 2차 전지 성장성. 근데 이게 회사가 세일즈를 합니다. 9월 6일 날 또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했다. 그럼 개발한 원통형 2차 전지 그 부분이 당연하게 따져봐야 될 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개발 비용보다 더 썼느냐, 덜 썼느냐, 안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신뢰도가 더 높으냐, 단가는 얼마냐. 만들어놨는데 뭐 대기업 거는 3만 원인데 얘 거는 7만 원이야. 쓰겠습니까? 혹은 대기업 게 3만 원인데 같이 3만 원이야. 쓰겠냐고. 대기업 게 3만 원인데 여기가 15,000 원이야. 안정성이 보장이 될까?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보도자료죠. 회사가 주장하는 바예요. 회사가. 결론은 공정공시 내용이나 또 저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나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기본적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 분석을 이 회사가 저평가인지를 지금 보는 거고 그게 검증이 안 되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양이 26%까지 올라갔다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근데 주간 단위에서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이 기준에서도 꼬리 들고 내려온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 차익 실현을 안 했다? 그러면 냅뒀더니 더 가드라가 되겠죠. 그럼 26% 올라갔다가 강보합으로 끝나면 그것도 에이 냅두면 더 가겠지.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더 가려면 전제 조건이 기본적 분석은 이제 무시해야 되잖아. 검증해야 되니까.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확인해야 되는데 메이저는 내일이 내다 팔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5일 날 기준에 5천만 주가 안 됐던 주식이 지금 5,500만 주를 넘겨요. 5,700만 주 이렇습니다. 700만 주가 전환 물량으로 들어와요. 전환 사채 물량. 헐값에 들어온 물량이겠죠. 그 물량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오버행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이 날이 언제예요? 응? 예쁜 궁대님이 10시 27분 30분에 금양 VI.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터지고 나서의 흐름. 거래의 기준은 얼마? 1,000억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6,200원에 편입이 될 수 있었고 7,170원이 상한 겁니다. 이게 첫 스타트예요. 그럼 이날 놓치셨다면 그 다음 날의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날 기준을 보시면 주식수가 4,970만 주. 지금은요. 5,700만 주 수준이에요. 좀 이따 이것도 매직 개선이 나올 겁니다. 시가총액 3,500억에서 얼마? 1조 1000억까지. 그 수익을 오롯이 우린 다 먹었지. 이 기준에 25일. 자,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된다. 왜? 그래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놓여진다. 1000억이 터지면 20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7월 18일자부터예요. 그래서 19일 날 우리는 1000억으로 거래대금 수준을 낮췄어요. 예전에 2000억까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양은 일단 거래가 터졌죠. 얼마? 2,500만 주 수준이 터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일 기준에 80% 이길. 그래서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2,470만 주 상승률 상위여서가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에 1,630억에 놓여져 있다. 저 거래대금의 80%는 실려야 된다. 화요일 26일 80% 2천만 주. 그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어떻게 됐어요? 2천만 주에 10%, 20%, 30% 시간별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보는데 상한가 갑니다. 5% 올랐을 때 9시 2분인데 개장 초에 벌써 이미 9시 10분에 20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280만 주 터지고 5%야. 매수. 매수죠. 15% 올라갔어. 아직도 못 사셨어요? 14.37? 매수. 왜? 시가총액 1조 미만은 15%까지. 거래대금 최상위일 땐 20%까지 편입한다. 계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18% 결국은 상한가 진입합니다. 결국 상한가. 계속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죠. 그러고 나서 3분의 1, 2분의 1 꼬리 부분과 저점 대비해서 2, 3% 돌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자료 받으셔야 되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그러면 이 상한가 흐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가 밀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2% 밀리면 전량 착시는. 그것을 기준을 잡고 대처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도 없이 야 이거 대박이야. 그냥 왜 상한가야? 아 그냥 좋아. 아 이거 끝내줘. 2차전지 대박이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기본적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5일이라는 거예요. 9월 5일. 9월 5일에 상승률 20위.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 14위. 야 드디어 오래간만에 터졌구나. 그러면 이 길 또 보자. 이날 못 보셨다면 이 길 또 보자. 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육 다 해드리고 9월 6일 9시 38분에 자 금양 신규 편이 가능한 위치가 됩니다. 목표 주가 16,000원입니다. 이거 16,000원 써있잖아 목표 주가. 14,600원의 편입 설정 범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매직 계산기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자? 아니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하자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요. 15,650원. 언제 이게? 9월 6일 10시 16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 뻗어 올라간 이후에 꺾여져 내려와? 그럼 차익 실현해야죠. 응? 혹은 나중에 잡았어 편입의 기준이죠. 거래가요. 어떻게 했어요? 1,900만 주 터졌죠? 7일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보수적인 분들이 2,000만 주 같은 거래량인데 아예 필요 없어. 1,500만 주에 양봉. 어떻게 돼요? 10%, 20%, 30%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개장초에 15,150원이야. 에? 그리고 뭐라고 써드려요? 15,500원에 장중 방송 녹화해서 또 올려드리죠. 동영상을. 15,500원에 신규 추가 재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목표 주가 17,000원으로 상향했어요. 손절 가격은 편입 단가 대비해서 밀리면 비중은 10%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그 시간대 9시 25분에 15,600원. 이게 얼마? 21,000원 간다고. 21,000원 이게. 예? 주식수는 5,750만 주로 늘어났어. 700만 주가 늘어났어. 전환사채. 헐값의 문량. 응? 그 1조 이상짜리는 이렇게 매매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교육을 또 해드려요. 목요일 아침에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1, 19, 13% 오른 종목인데 1,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불기둥 마스터님이 바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17,150. 불기둥 마스터님이 계속 윤정도는 금양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목요일을. 왜? 기존의 물량이 있고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강세를 띈다? 오케이. 그럼 개별 매매하십시오. 그럼 18,000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18,350원 뭐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결론은요. 18,400원 고점을 찍고 눌려져 내려오면 이런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다.
평균 2% 얼마 18,000원에 이탈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경우 따라붙는 것도 가능하다.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보자. 그래놓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현재가의 기준에 목표 주가는 상향. 16,000원에서 17,000원, 17,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그렇게 하고 나서 대밀릴 때는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시 19,350원에 5% 보유하고 있죠. 왜? 안 깨져 내려갔거든. 그럼 보유하고 있는 20,000원의 목표 주가 그대로야. 상향을 안 해, 여기서. 더 이상 상향을 안 해요. 왜? 여기서부터 따라붙으면 안 된다. 1조 이상짜리는 더 이상 따라붙으면 이제 안 된다. 명확히. 그렇게 해서 장중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면 요자락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안 밀려 또. 안 밀리고 또 올라가. 그래서 편입의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X차에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20,000원 돌파. 이번 주에 14,600원, 15,500원 편입하신 분들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20,000원 돌파했습니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얼마예요? 21,250원이 고점인데 그 고점 대비해서 3% 밀리면 21,600원 혹은 지금 24,000원이니까 24,000원. 마지노선 얼마? 22,000원.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분명하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재편입 설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예요? 20,00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26,00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18,100원이야. 편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9,900원 이렇게 차익 실현했어.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17,950원? 예. 17,400원인가 끝나죠? 17,450원. 20,000원에 차익 실현하고 17,450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설정하십시오. 이 교육자료 주세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자료 주세요. 아,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구나. 이런 기준이 있구나. 그래서 윤 정부가 아무렇게나 차익 실현이 아니라 기준을 잡고 줬구나. 거래량 터지고 움직일 때 이 수익을 왜 못 잡아냅니까? 그러고 나서 26% 올라가고 꺾여져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죠. 여기서는 오늘은 좀 주춤거리고 제한적으로 합시다. 그러고 나서 있는 물량 꺾일 때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계속. 월화수목. 주봉 단위의 이 큰 주봉에서 추가적인 강세 부분을 윗꼬리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놓고 본다. 이해되세요? 문자 보내서요, 지금. 선착순 100명인데 이제 30명도 안 남았다니까, 자리가. 문자 보내셔야지. 나도 이런 금연 같은 종목 주세요. 아, 아까 확인해 보니까 진짜 7월 25일 여기서부터, 와, 이 거래량 터질 때 여기서부터 상한가 두 방을 잡아주더니 또 주간 단위에 이따만한 양봉에 또 그것도 여기서 차익 실현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노란 톡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교육자료 드리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손글씨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처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공부만 하시면 단기 종목, 상한가 종목 다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